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분청사기 가마터가 있던 고흥에 분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문화관이 들어섭니다. 문화관에는 설화, 역사문화관도 함께 들어서 지역의 종합역사문화센터가 될 전망입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분청사기 가마터가 자리했던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산을 따라 덤벙 분청 문화관 건물의 뼈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면적 8,800제곱미터의 문화관에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의 분청사기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관이 들어섭니다. 국내 최초인 전시관에는 인화 분청사기 등 범군민 기증기탁운동으로 수집된 분청사기가 전시됩니다. 국내 최대의 분청사기 가마터가 분포한 이곳 국가사적지에 건립하고 있는 덤벙 분청문화관은 분청사기 역사와 분청의 아름다운 것을 감상하는 종합박물관으로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서는 설화문학관에는 국내외 설화가 집대성돼 설화문학의 진수를 보여주게 됩니다. 구비문학을 스토리텔링의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창작 소재로 제공해 재창작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내 최초의 설화 야담집인 유몽인의 어우야담도 웹툰으로 재탄생돼 이야기의 참맛을 선사합니다. 역사문학관에는 윤봉길 의사의 유서와 김구 선생의 글씨 등 새로 발굴된 국내의 문화재급 유물이 전시됩니다. 사업비 420억 원을 들여 오는 2017년 말에 개관되는 분청문화관. 전시유물 수집이 본교도에 오르면서 종합역사문화센터가 될 분청문화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여수 화양지구 개발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그동안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여수의 관광 여건이 호전되면서 화양지구에 골프장을 운영 중인 일상해양산업이 골프장 주변에 350실 규모의 콘도와 5성급 호텔을 신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 일부 중국 부동산 업체들도 화양지구 개발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광양경제청이 오늘부터 3개월 동안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한 국제 공모에 나서는 등 화양지구의 투자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일 새벽 자신이 담당한 성추행 사건에 20대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7살 신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지금 상황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패하면서 상위 스플릿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33라운드 경기에서 전남은 이종호가 두 골을 터뜨리며 막바지까지 동점 상황을 이어갔지만 후반 45분 서울 아드리아노에게 추가골을 허용하며 결국 2-3으로 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은 상위 스플릿 진출에 실패했으며 앞으로 광주 FC 등 하위 6개 팀과 함께 2부 리그 강등을 피하기 위한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에 주둔하고 있는 공군 부대를 옮기기 위한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무등산을 찾는 사람들도 하루빨리 산 정상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짙게 낀 안개를 뚫고 무등산 지왕봉과 인왕봉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1년에 두세 차례씩 진행되는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를 통해서만 무등산의 절경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얄궂은 안개 탓에 올가을 개방 행사는 아쉬움을 더했고 등산객들은 1년 내내 무등산 정상의 감동을 만끽할 수 있도록 군부대 이전 작업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은 딱 개방할 때만 오는 거잖아요. 이제 군부대가 없어진다면 좀 자유롭게 올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철조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훼손되어 있는 그런 우리 식생 환경들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무등산 군부대 이전을 위한 추진협의체가 첫 회의를 연 데 이어 관련법 개정 작업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먼 가운데 최대 걸림돌은 군부대 이전 부지와 비용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보니 광주시와 국방부, 환경부가 협의를 통해서 수백억 원의 특별 회계를 마련해야 하고 방공포대 대체 부지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부대가 떠난 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무등산 정상에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 무등산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무등산 정상은 지난 1966년 공군부대가 주둔한 이후 50년 가까이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직업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워킹푸어가 광주 전남 지역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종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의 근로장려세제 지급 비율은 7.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도 5.8%로 광역시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연간 최대 21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근로빈곤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양시가 내년부터 4년 동안 7개 특화 작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합니다. 광양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 현실을 타개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내년부터 4년 동안 43억 9천만 원을 들여 부추와 생강, 참돌배, 취나물 등 7개 품목을 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특화 작목 육성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 분석을 통해 실효성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민선 6기 안에 평균 농가 소득 5천만 원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계로 농사를 짓는 비율이 논농사는 99%에 이르는 반면 밭농사는 5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밭농사용 농기계는 꾸준히 개발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사용하는 농민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마늘밭. 비닐을 깔자마자 들려오는 비 소식에 마늘 종자를 심는 손길이 바쁩니다. 일일이 손을 거치며 시작된 농사는 잡초 제거, 수확까지 모두 인력에 기대해야 합니다. 기계도 있다급디다. 그런데 내 손이 다 가야 쓴가 나 보던 안 했어. 요 손이 다 가야 쓴다게. 그렇게 그러고 하니 이러고 숙는 놈이 패네 좋아. 마늘을 비롯해 양파 등 밭농사 일손을 덜 기술은 이미 선보인 상태. 밭농사에 쓸 농기계가 속속 개발되고 있지만 정작 농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안 되고 기계가 아직 제대로 안 되었어. 그리고 양파도 그러더만 양파 수문도 내가 봤는데. 현재 밭농사의 기계화율은 평균 56%로 논농사 99%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땅을 고르고 방제할 때 농기계를 쓰는 게 대부분이고 일손이 많이 드는 파종과 수확에서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작물이 워낙 다양한 데다 지역별로 재배 양식도 다르고 밭농사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농가에서 농기계를 사기도 어렵습니다. 작은 규모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기구를 이제 개발을 하고 농기계 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급을 해서 그 농민들이 좀 특히 쉽게 빌려 쓸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은 오는 2017년까지 밭농사 기계화율을 지금보다 10% 높은 6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최근 15년 동안의 추이를 볼 때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세계 전복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9차 세계 전복 심포지엄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여수에서 열립니다. 세계 전복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업체가 참여하는 전복 양식 기자재 전시회가 함께 진행되며 오는 9일에는 관련 전문가들이 완도의 전복 양식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세계 전복 심포지엄은 3년마다 개최되는 국제 학술대회로 지난해에는 호주에서 열렸습니다. 고령자와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통신중학교가 내년 3월 순천과 목포에 문을 엽니다. 순천 연양중과 목포 중학여중에 개교 예정인 방송통신중학교는 학년당 2개 학급 50명의 학생을 모집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입학생은 평일 온라인 수업과 한 달에 두 차례 주말 출석 수업을 받게 되며 교육과정을 모두 마칠 경우 정식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순사건 희생자들을 위한 천도제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어제 여수 장덕사에서는 여순사건 유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희생자에 대한 천도제가 진행됐으며
정부 진실화해위원회가 공식 희생자로 확인한 290여 명에 대한 위패를 모셨습니다. 천도제는 죽은 이의 영혼을 극락으로 보내기 위해 치르는 불교 의식으로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천도제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순천시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순천시는 전라남도가 주관한 2015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실적평가에서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최우수상을 수상해 시책 추진 보전금 7,700만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징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오늘 출근하실 때는 도톰한 가루 외투를 꼭 입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만큼 쌀쌀한데요.